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5시 5분입니다. 출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짠!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4년차 수석 전공의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병원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이 한 6시 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에 버스를 타고 가면은 좋은 점들을 많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같이 그것도 안내 드릴게요. 이제 수술이 시작해서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수술이 하나 끝나서 병동에 혜진을 돌려왔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이렇게 과일이랑 샐러드를 사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먹고 오후에는 이제 외래가 있어서 외래를 시작하러 밥을 후딱 먹고 가야 됩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자, 여기는 저희 안과 전공의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인사할래? 안녕하세요. 너 소개해야 돼. 1년차 전공의 조성도입니다. 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의 2년차 이상하이고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여기서 수술 설명 받고 가시면 저희가 수술 전까지 환자들 리뷰해서 뭐 어떤 렌즈를 넣을 건지 뭐 수술 전에 필요한 건 없는지 뭐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아, 전화해야 되네. 나 너 넣어줄로 이거 가져왔어. 아, 감사합니다. 뇌물이야. 안과 인턴 민영이라고 하죠. 어느 과 가실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무슨 과 가시고 싶으세요? 네, 안과 오기 전과 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요? 네,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뀐 것 같으세요? 수많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매우 잘 대해주셨고 안과 의국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안과 눈치를 왜 보시나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선생님 무슨 과 가시는지 볼 거예요. 그거 보겠어. 엄청 실무하고 막 중계네 이렇게. 저희 안과 전공이 전공이실입니다. 짜잔. 선생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달 액팅 바이스여서요. 저희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거 이제 일주일마다 배치표를 짜는 업무가 있어서 각자 이제 어느 수술방 외래에 들어갈지 일정을 확인해서 다음 주 배치표를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공의 최용재이고요. 지금 이제 윤지 선생님과 함께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안과 술기 연습 장비를 이제 실습을 하는 거죠. 이걸 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어서 그 효과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살점들 같은 걸 표현을 해냈고 여기 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취를 할 때 이 안구의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 술기를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잘하시면 빨리 끝나고. 이해부터 해? 네. 이 아랫연차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멘브레인이 아니요? 딱 보시면 들어갔잖아요. 오, 그런데? 네. 네. 아니요, 30이요. 기준이네. 오, 잘 틀었네. 그치? 네. 여기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감은 딱 잡으시네. 오, 들어갔어요. 끝! 와. 성공! 같이 맞춰볼게요. 이쯤만 시판을 해. 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영어 프리젠테이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사실 해외 학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어려움에 있었는데 교육연구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8주간 강좌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외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프리젠테이션 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체온 측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Okay. Can you say hi? Yeah, hello. Okay. Can Welcome. You self-introduce for us too? Yeah. My name is Justin Wright. I'm an English presentation teacher he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m a Canadian from Vancouver, British Columbia. Hello and welcome to the class. Thank you. It is the final class, so this is actually when you get to do your final presentation. I hope that you understand, etc. Well, that brings in the emotional aspect of it. Specifically, what do you remember? But there is no cure for diabetes. There is no cure. The reason I present this is that even I am an eye doctor. Before I take a examination, I didn't know that I have. If you have any question in the middle of this presentation, you can ask me. Okay. Why you don't have diabetes? 자, 오늘은 브런치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4달 전에는 등산을 같이 갔다 왔고 6달 전에는 클라이밍을 갔다 왔어요.
또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한방에서 카약. 너무 잘했어요. 편하게. 직장 생활이 연장이에요 지금? 입에 침 말랐어요? 뭔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를 많이 해보고 싶어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찍어보게 됐어요. 안과를 하면서 재밌을 겁니다. 요즘에 새로 배우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하러 주말이라서 하러 가겠습니다. 주문을 확인하고 짜잔! 여러분 제가 오늘 온 곳은 발레 학원입니다. 여기는 제가 다니고 있는 발레 학원이고요. 이제 발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테니스도 쳐봤고 헬스 자격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 경영 자격증도 땄어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미흡하긴 하지만 스트레칭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95%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의 영향이 컸었던 것 같은데요. 배웠던 지식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저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